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건입니다.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마곡 수명산 파크 2단지 33평형 인테리어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방 부분 소개시켜드릴 텐데요. 이번에 방은 총 3개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안방, 제일 큰 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도어와 도어 틀까지 다 교체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부 같은 경우는 문지방 제거를 해서 보시면 하부에 전체적인 바닥재가 방으로 연결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마루 시공 시 마루의 결이 그대로 연결될 수 있게끔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시공을 했고요. 이 하부 같은 경우는 바닥 콘크리트 면이 일정하지가 않으면 지금처럼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 끝부분은 조금 여유가 공간이 있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문지방이 없는 경우는 약간 이렇게 바닥 부분이 레벨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약간의 레벨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공사할 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면 바닥에 전체적으로 수평 몰탈이라고 하는 몰탈 작업을 진행을 하면 좋은데요. 하지만 수평 몰탈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 가까운 시멘트를 바닥에 뿌려서 강화를 시켜가지고 레벨을 하는 건데요. 그 작업을 하게 되면 강도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어떤 재료 같은 것들이 미장면에 떨어지게 되면은 바닥이 좀 깨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잘 권장해드리진 않습니다. 바닥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이상은. 본격적으로 방에 들어왔는데요. 방이 좀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측면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쭉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는데 고객님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드레스룸 자체도 수납 공간이 충분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안방만큼은 조금 쾌적하게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같이 해서 이렇게 안방 같은 경우는 이미지월을 기획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원목 제품으로 벽체 디자인을 해서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침대 프레임의 디자인하고 최대한 비슷한 형태의 벽체를 만들고 이런 어떤 중간에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침대 헤드 부분이 가려질 수 있게끔 벽체는 좀 화이트 시트지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좌측 우측 같은 경우에 다 조명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조명 스위치 기획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무실 때 바로 저 조명 하나만 끄면 이 방의 전체 조명 혹은 간접 조명까지 끌 수 있게 됩니다. 그 간접 조명의 느낌을 보시면 저렇게 조명 자체가 천정을 쏘고 하나는 바닥을 쏘고 해서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TV, 벽걸이 TV 하나 설치가 되었고 추후에 고객님께서 이제 설치하실 스탠드형 에어컨 2인원 제품인데요. 이곳에 설치할 수 있게끔 배관 작업을 좀 미리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좌측 우측 다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왼쪽 면에 있는 장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 조금 여유 공간을 둬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확보하고 이제 긴 옷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측면 같은 경우는 상부 하부 모두 다 옷걸이로 기획을 해서 위아래다 전체 옷을 걸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이 공간에 이제 거울이 없다 보니까 이 도어 하나 정도는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전신 거울을 설치를 해서 옷의 맵시 같은 걸 볼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측면에 있는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다 상부 하부 모두 옷을 걸 수 있는 공간으로만 기획을 했습니다. 이곳에 들어간 옷장만 해도 8자, 6자 이렇게 들어가서 약 14자 정도의 수납 공간이 이 공간에서 확보가 됐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왼쪽과 오른쪽 두 곳 다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드렸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이제 팻으로 무광 화이트 제품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손잡이만 골드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여기서 딱 보시는 이 느낌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텐데 지금 화이트에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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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그 다음에 바닥에 내추럴 오크 이 색깔의 패턴은 정말 잘 어울립니다. 골드가 과하면 안 되고요. 골드가 포인트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이 좀 고급스럽게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안방 쪽 맞은편에 있는 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의 경우는 가장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의 활용적인 면에서 많이 바뀐 공간이에요. 주방 쪽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공사 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방 자체는 세 개의 방 중에 가장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 주방 쪽 발코니를 확장을 해서 그 확장한 공간에 별도의 서재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공간이 좀 나쁘지가 않은 게 보시면 이 발코니가 또 창이 상부부터 하부까지 있는 전창이다 보니까 이 창에서 주는 어떤 개방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실제로 이 공간 안에서 독서도 하고 또
컴퓨터도 할 수 있고 또 상부 같은 경우 선반이 있어서 수납도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공간의 설계 시 좀 고려했던 거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쭉 길게 통로로 썼던 통로지 않습니까 원래는. 근데 그 공간을 이렇게 막음으로 인해서 오른쪽 측면에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주방 쪽에서 세탁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보시면 이제 세탁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또 남는데요, 이 공간도 그냥 막을 수 있지만 보시면 그 벽체를 그냥 막지 않고 이렇게 다 파서 선반을 설치해서 또 다른 수납 공간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가면 이제 진동토리도 있고 소음이 있을 텐데, 그 소음을 최대한 잡기 위해서 이 벽체 같은 경우는 벽체 안에 흡음재, 그 다음에 별도로 차음판이라고 하는 것도 벽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탁기에서 나는 소리 자체가 이 방으로 최대한 들리지 않게끔 기획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른쪽 공간 같은 경우는 공사할 때 같이 수납장으로 붙박이장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전체적인 구성은 아주 효율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약 8자 정도 되는 수납장 공간 확보해서 왼쪽은 전체 다 옷 걸 수 있게끔, 오른쪽은 긴 옷 걸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방 쪽 확장을 해서 서재로 활용하는 이 안은 나중에 다른 고객님들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아이디어예요. 다만 이 공사 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될 항목 하나는, 기존의 창이 이렇게 상부에만 있고 하부에 턱이 있었는데요, 그 하부의 턱이 철거 가능한 벽체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만약에 내력벽인데 철거하시면은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방도 역시 발코니 이번에 확장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에서 이제 원래 연결되어 있었던 벽체고 원래 발코니였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벽체들 다 철거를 해서 방 자체가 그래도 안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넓은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전체적으로 좀 쭉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법 큰 공간이 확보됐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이게 이제 확장을 통해서 이렇게 커진 건데요, 가로폭 같은 경우는 약 3.2m가 되고요, 세로폭 같은 경우는 4.1m, 4.32, 그러니까 12제곱미터 정도 되는 공간이니까 정말 큰 공간이네요. 이번 공간에서도 거실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을 막게 되면서 그 벽체를 다 막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선반으로 기획을 해서 고객님 수납하는 데 도움을 좀 드렸고요. 도어까지 달면 더 깔끔하겠지만 이 벽 두께 자체가 짧아서 도어 달고 뭐 달면 실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형 선반으로 기획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천정형 에어컨을 매입을 해서 보시다시피 천정 부분에 단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단차이 발생하는 구간에는 자연스럽게 간접 조명 기획을 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 이제 수납장 중에 조금 재밌는 거는 보시면 전면에 있는 이 붙박이장인데요. 이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왼쪽에 이제 수납 공간 충분히 확보를 했으면서 동시에 오른쪽에 하부는 이렇게 노출형 서랍으로 해서 아예 밖에서 서랍을 열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하부는 크게 세 개의 서랍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이 공간에 이제 화장품 같은 거 올려놓고요. 이 거울을 활용을 하면서 화장이나 이제 전체적으로 나갈 때 옷 맵시 같은 거 볼 수 있는 공간 확보했고, 거울을 누르면 이렇게 문이 열려서 안쪽에는 또 다른 수납 공간 확보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개의 방을 전체적으로 좀 둘러봤고요. 정말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던 현장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방 세 곳 같이 둘러봤습니다. 감사합니다.